삼춘의 계수를 보겠습니다. 봄철인데 처음에 이제 정월이겠죠. 정월의 계수를 보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희용제로 봤을 때 계수가 인월이면 굉장히 많이 설기당하기 때문에 금을 이 계수를 생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신금이 먼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없으면 경금을 쓴다. 뭐 필요한 경우는 조우상 병화가 쓸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정월 계수. 자, 인월의 계수는 치, 뭐뭐 할 값어치가 있다. 삼양지우, 새 양의 후다. 자, 자, 오라고 그랬죠? 자오. 자가 일양이라고 그랬죠? 축이 이양이고, 인이 삼양이죠. 삼양지후. 그러기 때문에 삼양지후의 우로지정이다. 이 계수를 우로지수라고 그랬죠? 우로의 비와 이슬의 그러한 전기이기 때문에 기성, 그 성질이 지유, 지극히 부드럽다. 부드럽기 때문에 자 먼저 선용 신금, 먼저 신금을 쓰고 그 다음에 생계수지원 이렇게 끊어야겠죠. 생계수지원, 계수를 생해주는 원천으로 신금을 쓰고 차, 그 다음에 병화를 써서 따뜻하게 전환해준다. 그 다음에 경금은 신금이 없을 때 쓴다 그랬죠. 그래서 명 이름하여 음양화합, 음과 양이 화합을 하게 되었다. 화합을 하게 되고 만물 발생, 만물이 발생한다. 신병양투, 두 개가 신금과 병화가 두 개가 투출되면 금방 유명, 금방의 이름입니다. 금방이라는 것은 과거 합격자 명단이라고 그랬죠. 자, 금방 유명이 그 앞에 나왔던 표현이 뭐였어요? 금방 제명이 있었죠. 다이 금으로 새겨진 이름의 그 합격자 방의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급제 합격했다 그 말이죠. 자, 서라고 평지를 보시면 정월 계수는 왕극 2세. 자, 인월에 계수는 계수가 가장 왕할 때는 뭐예요? 앞에 해자축이죠. 겨울이었죠. 해자축. 겨울 다음에 인월은 이제 수가 이 해자축에는 계수가 왕했다가 왕에 그게 다다랐다가 이제 쇠약으로 가는 거죠. 자, 해가 뭐 우리 정확히 보면은 해가 뭐죠? 아, 개가 이제 계수니까 음력이죠. 그러면은 이게 뭐죠? 녹이죠. 다르니까 아, 자, 이게 녹이 아니고 이게 녹이죠? 녹, 왕, 쇠죠. 생욕대. 이렇게 거꾸로 가니까, 정확히 12연속으로 말하면, 이는 계수한테 욕이 될것 같아요. 목욕? 계수가, 예, 맞아요. 이니 목욕이에요, 목욕.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의미보다는 이건 12운성 짚는 방법인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개수가 정월달에 해월 앞에 겨울철에 수가 왕했다가 이제 이 목의 계절 임묘진으로 가면서 쇠약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왕함이 극에 이르렀다가 쇠약해지니 그 뭐죠? 그 기가 초태 처음으로 태 물러난다 그 말이죠. 불능 할 수가 없어요. 무신금 발기원. 자, 신금으로 하여금 그 금을 생해주는 그게 없어버리면 대치 크게 이르어요. 어디에 여 임수상동 임수와 대치 대략적으로 치 이르는다. 대략적으로 임수와 더불어서 갖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계수가 신금의 생을 받으면 힘이 강해져서 수의 세력이 강해져서 임수와 거의 비슷하다, 대등해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무신 만약에 신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용경 경금을 써라. 그다음에 차용 병화 전환 병화를 써서 어떻게 된다? 나시의 조우를 살펴라 그 말이죠. 그런즉 수화기제, 수화가 기제가 서로 질서가 접히고 그래서 음양이 화합을 하게 되고 만물이 발생하게 된다.
병신 양투, 병화와 신금이 두 개가 투출되면 병화는 통근어인 자, 병화는 임목이 뭐예요? 장생지죠. 그래서 불치합신이와라. 자, 임목이 강해 가지고 병화가 임목에 장생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강해서 병신합수로 돼야 되잖아. 합수로 되는데 이게 합이 되려면, 합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지에. 이게 합화가 되려면 지지에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지에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병화가 강하기 때문에 병신합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득기용, 각각 그 쓰임을 얻게 된다. 그래서 금방유명, 금방 과거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게 된다. 즉 과거급제 합격한다 그 말이죠. 혹 지성화국, 자 화국이니까 자 개수 인월인데 화국이라는 것은 인오술 화국이 된다는 거죠. 근본죠? 불바다죠. 화국을 이뤄요. 그러면 개수가 말라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더 이 개수를 생겨줘야 되겠죠. 신금이라든가 경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이 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수나 개수가 와도 바로 될 것 같아요. 와서 이 화도 꺼주고 바로 생겨주기도 하고 이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이미 만들어진 물이 오는 게 한 단계 더 금생수 할 게 아니라 바로 수가 와도 개수한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뭐라고 하고 있나? 혹 지성화국, 만약에 화국을 이루고 있다. 금면 신금수상, 신금이 상처를 받죠.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유임출구자, 임수가 투출되어가지고 구제해주게 되면 부기, 부와 기를 가진다. 당연하겠죠. 임수개수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임자, 만약에 임수가 없어버리면 빈궁, 가난하고 궁하다. 그 말이죠. 혹 병출 천간,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신재유축. 자, 여기서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데 여기 신금이 있는데 신금은 뭐가 있냐면 지지에 유축이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규의금, 수제는 된다. 수제. 의금은 이제 국자강 같은 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신분이니까 수제는 될 수 있다. 약, 만약에 신병, 계모, 신금이나 병화 둘 다가 없다. 모두 없다. 그러면 비난 합격, 가난하고 추운 합격이 된다. 혹 신투 병장, 신금이 투출되었고 병화가 지장간에 감춰져 있으면 은영지죠. 은혜를 입는, 은사를 입는 명조가 된다. 인성이죠. 그러니까 문서를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병신 제주, 병화와 신금이 제주 사주에 있으면 이 부득관, 부로서 관을 얻는다. 즉 재물로서 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임수가 아니죠. 개수죠. 개수가 인월인데 병신양투, 병화와 신금이 두 개가 나란히 여기에 투출되어 있다. 병화 득기어인, 병화는 임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장생지죠. 단, 우, 걱정스러워요. 뭐냐, 신금지수상이다. 신금이 상처를 받는 것을 염려한다. 불구, 두려워하잖아요. 병화지 합괴하라. 병화가 합을 해서 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병신합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성화국, 지지가 이 화국을 이루게 되면 신금이 수상을 받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 임수위구, 임수로서 이거를 구해주셔야 한다. 그렇죠? 인오술 화국이라든가 이렇게 화가 화국이 되면 화가 너무 강해지니까 수로서 바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임수위구, 임수로서 구제하게 되면 부기, 부기를 갖는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병출 천간,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고 신금이 지장간에 있으면, 지장간에 유축에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신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천간,
천간은 화, 천간의 화가 불상지금 밑에 지지를 어떻게 극을 할 수가 없으니 여기유금 역시 학생의 신분이다. 신출천간, 신금이 천간에 투출이 되어버리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면 병장인중, 병화가 이제 지지의 인 속에 감추어져 있고 하면은 행운인출, 행운이 이끌어서 내면 은영지죠. 은혜로운 은사를 입게 된다. 병신개장, 병신이라든가 개수가 전부 지장간에 있으면 이재이용, 재성으로서 용신을 삼아서, 재성은 뭐겠죠? 화겠죠? 화로서 역 또한 수, 모름지기 운정, 운의 흐름이 인출 끌어서 데려오면 부중치기, 부자 가운데 귀함을 취한다. 그래서 이도지사,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진출하게 된다. 그래서 무병신, 만약에 병화와 신금이 없으면 합격이다. 이런 경우는 격이 떨어진다. 합격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개수가 인월에 자, 혹 무투 월상, 무토가 여기 나왔어요. 좌진시, 자, 얘가 진시에 얘가 있어요. 시에. 그리고 불견 비겁, 임수나 개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힘을 받겠죠. 토국수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병정 출관, 병화나 정화가 출관인데요. 그러면 화생 또 토국수 돼버리니까 병화 입장에, 아니 개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차위화, 화합이 된다. 그래서 정주 요금, 이거는 뭐 정해져 있다. 주, 사주 명주가 요금, 허리띠를 차고 있다. 금의 허리띠를 차고 있으니까 벼슬을 하는 거죠. 요대를 차고 있다. 그래서 견형충, 형충을 보게 되면 직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월에 태어난 개수가 무토가 보이고, 무토가 월상에 보이고, 시에 진토가 있고, 그 다음에 비겁이 보이지 않으면, 즉 임수나 개수가 없으면, 그리고 병정화가 추가인 되면 이것은 차위 화합. 좀 근데 개수가 약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합은 하겠죠. 무게합으로. 그러면 관과 합을 하니까 벼슬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형충이 일어나 버리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자, 개수가 지약, 지극히 약하다. 견무, 자, 무토를 보게 되면 필합, 무게합으로 반드시 합을 한다. 생어인월, 자, 인월에서 생을 받으니까 무토도 마찬가지겠죠. 화토동법에 의해서 화토유기, 화토가 유기하다. 마찬가지로 화생토 유기하다. 그 말이죠. 견병정, 병화와 정화를 보게 되면 위화기 원신 투출, 원신이 투출하고, 자, 인무, 병, 갑이죠. 원신이 투출되어서 무, 비겁, 이, 역기세. 자, 여기서 임수라든가 개수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게 없어서 극을 하지 않죠. 병정을. 그래서 차, 이것은 네, 곧 뭐냐면 화합. 화합되고 봉시, 시에서 시를 만나게 되면 때를 만나게 되면 그 말이겠죠. 때를 만나게 되면 필연, 반드시 귀연, 귀함이 드러난다. 견신, 신금을 봐서 형충, 인신충을 한다는 얘기죠. 인신충을 하게 되면 인신형이나 인사신 3형, 뭐 인신형도 되잖아요. 이게 형이 되거나 또는 인신충이 되거나 그러면 격이 깨졌다, 파격이 된다 이 말이죠. 지워야 되겠네요. 원문이 해당 사항이 없어서. 자, 이번에는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있어요. 자, 개수가 인월인데 인월 갖고는 수국이 안 되겠죠. 다른 해자축이라든가 신자진 이런 수국이 돼 있다. 그 말이야. 수국이. 그러면 굉장히 힘이 세지겠죠? 자, 혹 지성 수국,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있으면 의 마땅히 유병투, 병화가 투출되는 게 맞다. 무임자, 만약에 임수가 없으면
을옥불소, 을옥이 적지 않다. 자, 임수가 있어버리면 임수가 병화를 그걸 해버리겠죠. 근데 이게 없으면 을옥이 적지 않다. 있을 만큼 있다 그 말이죠. 약, 만약에 견, 병화, 중중, 병화를 여러 개를 보게 되면 우, 또 작귀추, 귀함으로 추단한다 그 말이죠. 귀하다고 추단한다. 병화가 많으면 귀함으로 추단한다. 인월의 개수니까 병화가 좋은 개념도 해주고 괜찮을 것 같아요. 재성도 빵빵해지죠. 이러면 제가 결국은 병화가 재성이니까. 자, 설하고 평지를 한번 볼까요? 지성수국. 자, 수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투,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신화. 수국이니까 어떻게 해요? 개수가 왕하겠죠? 신왕하게 되고, 그러면 재성도 임목에 뿔 두고 있기 때문에 왕하죠. 용재. 신왕하기 때문에 재성을 쓰는데, 무, 임수, 비겁, 쟁재. 임수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이 재물을 다투지 않으면, 이게 무수가, 임수가 없기 때문에 궁궐쟁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작, 부추. 이런 경우는 정해져 있다. 뭐를 부자로 추단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지성수국,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 병화 중중, 병화가 여러 개가 떠있다. 그러면은 제왕 암생관, 제왕 암생관은 뭐죠? 이 병화가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재생관, 많이, 관이 뭐예요? 무토겠죠. 그래서 화생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귀론, 그래서 귀하게 된다. 이제 재성이 많으면 그 다음에 관을 생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재생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문을 보시면 정월 개수가 신금을 주로 삼고 경금이 그 다음이고 병화가 있어야 된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병화 불가소라. 병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 또는 적어서는 안 된다. 약, 무, 경신. 만약에 신금이라든가 경금이었으면 수, 유, 병화. 비록 병화가 있다더라도 무용지인. 쓸 일이 없다. 그렇죠? 병화가 있으면 조우는 해결되지만 이 개수 입장에서는 기운이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별로 이제 무기력에 빠지니까 할 일이 없고 혹 화다 토다. 화도 많고 토도 많다. 그러면 잔질 불변. 잔진 잔병치레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화도 많고 토도 많다. 병도 있고 토도 많다. 이렇게 하면은 잔병치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설하고 병률 보겠습니다. 논한다. 정월 치용질이 정월에 이치를 정월에서 용신을 취하는 질이 이치를 논한다. 그죠? 그걸 놓을 때 개수, 이 개수의 기세는 방태, 바야흐로 물러난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니까 수의 기운이 물러나기 때문에 성극쇠약이라. 성질이 지극히 쇠약하게 된다. 재화합, 화합되는 것을 제거하고 성, 그 다음에 재화합. 이게 뭐라고 해서 그랬죠? 화합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화합계에서는 합합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지성수국, 만약에 지지가 자 인월인데 자 개수가 수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약극 보왕 부왕 이 약화된 것이 다시 수가 밑에 있기 때문에 강해졌죠. 그래서 위예외가 된다. 여 나머지 개 모두는 이 신금이주 신금으로서 주를 삼고. 무신용금, 신금이었으면 경금을 쓰고, 여, 만일에 무경신 발수지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없어서 발수지원이 안 되면, 수, 비록 유병, 병화가 있다 한들, 여기 무명, 여기 무용이라, 또한 위 무명, 무용이라, 쓸 일이 없다. 쓰임새가 없다. 그 말이죠. 약 화타토다, 화토가 많으면,
이무경신 임수위구. 그리고 경신이라든가 임수에 구제함이 없으면 갱 더욱이나 불면 고고 외롭고 쓰라림을 벗어나지 못한다. 계수오건, 계수오는 뭐죠? 복구로자예요, 복구로. 그러니까 뜨거운 솥에다가 물, 달군 다음에 물을 부어봤자 물이 식스나면서 다 증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수오건, 계수가 볶아서 건, 말라져버릴 정도로 물이 없게 되니까, 고 그람으로 운 가라사대 잔질야라. 잔질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잔질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용신자 신금을 쓴다. 신금을 쓰면은 임수가 인월인데 신금을 쓴다는 것은 금이잖아요.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 뭐가 돼요? 여기 자식이 되고 여기 생각하는 거 뭐예요? 토죠. 토? 토가 뭐가 돼요? 차가 돼가죠. 토처금자. 그래서 이게 자식이 되고 토가 차가 된다. 정월 계수. 정월의 계수는 불외호 용경신. 경금과 신금을 쓰는 것 밖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경금과 신금을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경금과 신금을 쓰는 밖에 있지 않다니까. 그래서 경금과 신금을 쓰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관살 위처. 관살을, 뭐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경신은 뭐죠? 쓴다고 했으니까 이게 자식이 되는 거고, 이거 생겨주는 건 뭐죠? 토죠. 토는 뭐죠? 무토라든가, 기토는 임수 입장에서는 뭐죠? 관살이죠. 그래서 관살이 차가 된다. 인수이자, 금은 금생수로 나를 생겨주니까 인수가 되죠. 아, 여기서 임수가 아니죠. 계수입니다, 계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계수가 인월에는 힘이 약하다.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걸 생겨주는 신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와서 생겨주면 안 되고, 신금 정도 와서 생겨주면 좋다. 그 다음에 신금이었으면 경금도 나쁘지 않다. 그쵸? 이 정도 해주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병화를 써가지고 조우를 해주면 좋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